안녕하세요.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저는 서울 사는 23살 이영서입니다. 최영서입니다. 오늘은 실험 카메라를 해볼 거예요. 주제는 여자친구 쓰레기 남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? 아, 그래서 약속 잡아주신 거예요? 네. 그럼 제 남자친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? 네, 서로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왜 커피 세 개야? 응? 남자친구 불렀어. 남자친구가 있었어? 어, 남자친구 잠깐 들린다고 했는데. 남자친구? 내가 말 안 했나? 남자친구? 네가? 진짜로? 응, 왜 말 안 했어? 너 두 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? 어, 나 남자친구 있잖아. 언제? 얼마 안 됐어. 나한테 말하고 불러야지.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지. 야, 나 낯가려! 아, 너 낯가리잖아. 이거 어떻게 알아? 아니야, 난 널 믿어. 어떡해? 어, 왔어? 어? 아, 뭐 얼마... 언제 왔어? 몇 시에 왔어? 얼마 안 됐어. 아, 진짜? 응. 이분 친구인가? 네. 아, 한 살 동생입니다. 아, 동생? 네. 동생이 뭐 말 편하게 되지? 네. 야! 야, 니 미쳤다. 니.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좀 말을 내가 안 하고 와서 모르겠어. 아, 오빠 왔어? 어, 안녕하세요. 내 남자친구고 이쪽은 내 남사친, 나랑 제일 친한 남자애 찬영. 안녕하세요. 아, 그럼 동갑이면 친구인가? 어, 네. 아, 동갑. 말 좀 편하게 하자. 네. 친구니까. 밥 먹었어? 아, 먹었어. 무슨 일해? 아, 저 그냥 요리하고 있어요. 요리? 네. 어디서? 아직 학원 다니고 있어.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. 시환이? 네. 무슨 일이에요, 시환이? 저는 연기 배우고 있습니다. 시환이 연기에? 네. 아우, 힘들 텐데 뭐. 뭐 돈 잘 안 되잖아. 그죠. 그러니까. 열심히 해야죠. 우리 뭐 얼마 정도 한 거예요, 요새? 저희 일하면서 만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. 6개월? 네. 그게 뭐 있었지? 아니? 벌써 말 아니야? 얘랑은... 아, 나 진짜 친구 오빠. 남녀 사이엔 친구는 없어. 이렇게 있어요. 그래? 아닌 것 같은데요. 둘이 그 바람 피지 마. 나 몰래. 무슨 소리야? 뭐? 저 죽고 싶지도 않고 이런 바람. 장난이네. 재밌으시다. 재밌어? 재밌구나. 근데 시환이가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여자 밝히게 생겼어. 무슨 소리야? 시환이 여자 번호 많이 이렇게 따입고 따고 다니지? 아,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 거 잘 못합니다. 어디서 가면을 쓰고 있어? 아, 진짜로요? 아, 오케이. 시환이 손 잘 지켜. 어? 선을 넘으라고 있는 거야. 아, 저는 지키는 걸 선호합니다. 근데 얘 안 지킬 것 같아. 안 지키는 좀 관상이 그래. 얘 관상은 사이언스라니까, 진짜. 아, 진짜. 짓궂네, 오빠 오늘.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습니다. 오케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왔다 갔다 올게. 전화 좀 받을게. 와. 둘이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그냥 뭐 술 먹다가 예뻐가지고 뭐 땄지.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막. 아, 알죠. 아, 나를? 네. 좋아하겠지. 아, 근데 좀 연서가 좀 애정결핍이 있는 거 같아. 원래 좀 조금 외로움 많이 타고 그 사랑을 갈구해. 내가 조금 애정결핍이 좀 있어. 힘들어. 야, 있잖아. 그냥 힘들어. 저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가지고 그냥 남자친구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까. 이 새끼 가면 썼네. 아니 친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잖아. 솔직히 이제 막 영서 보고 이성 쪽으로 끌린 거 있잖아. 제가 없죠. 얼굴만 예쁜 게 또 아니잖아. 나 착하죠, 그죠? 아니 그럼. 아, 이 새끼 가면을 몇 개 쓴 거야? 가면 안 씁니다. 가면 나 한 3개 썼지. 알았어. 아, 솔직히 영서 보고 솔직히 봐. 없잖아 지금. 남자들끼리만 있잖아. 어? 근데 영서 어디가 좋아요? 뭐
몸매. 아, 근데 몸매가 좀 뒤지긴 해. 야, 찬영아. 너 봤지? 쟤 뭘 봐요? 어? 봤잖아. 아니. 봤지? 아, 솔직히. 아, 내가 얘기 안 해. 아니, 지금 연서랑 그런 게 없어. 응? 그냥. 아니, 진짜 그런 게 없는데, 우리 친구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아니, 그래도, 누나가 형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봤을 때. 좀, 남자친구시니까. 좀, 잘해주세요. 나 알아서 할게, 그거는. 가려진 동생 고마워요. 가려진 동생 아주 잘 썼어. 내가 보기에는 사회생활 잘하겠어. 아유. 근데 저 오늘 초면 아닌가요? 초면이. 좀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. 응? 좀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. 화났어? 화는 아니고요. 아, 왜 그래. 아, 당연히.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 장난치. 아우. 왔어? 둘이서 무슨 얘기 했어? 그냥 뭐. 인생 얘기? 인생? 나 이제 가야겠다. 벌써? 빨리 가야 돼. 차 막혀가지고. 영수야, 이따 조심히 가고. 일 끝나고 연락해. 사랑해. 사랑해. 들어가세요. 쓰레기 내가 치워줄게. 안녕. 쓰레기가 쓰레기를 치워. 야, 너 바람 피지 마. 아이, 무슨 소리야. 바람 피지 마. 안 펴. 알았어. 갈게. 조심해서 가. 바람 피지 마. 뭐? 갈게. 무슨 얘기했어, 둘이? 형, 누나 얘기? 내 얘기? 무슨 얘기했는데? 어떤 거 같아? 남자 입장으로? 그치? 너한테 잘해줘? 응, 잘해줘. 진짜로? 응. 그 형님은 너 좋아해? 좋으니까 만나겠지. 난 별로야. 아, 별로? 왜? 그냥 남자가 봤을 때 별로야. 야, 너는 남자 만날 때 나한테 그냥 검사를 맞고 만나. 근데 내가 별로라고 헤어지라면 헤어질 거야? 아니잖아. 아니, 왜 말이 그렇게 되냐, 너. 왜 그러는데? 무슨 얘기 했는데? 아니야. 응? 나는 그냥 둘이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.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. 누나한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왜 그렇게 생각할까? 아씨, 뭐야 씨. 오빠 왜? 은서야, 나 아무 눈코 하고. 이거 내 거잖아. 내 거. 내 몰카야. 속았지? 왜 몰카였어요, 몰카. 하지마. 죄송해요. 오빠. 바람 피지 말랬지? 근데 몰카야. 몰카예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그 비행시가 몰카였어. 죄송합니다. 비행시가? 미안. 카메라 어디 있는데? 여기. 죄송합니다. 미안. 그래, 어쩐지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가자 하더라. 그건 아니지. 비행시간이야? 촬영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자기소개라도 해야 되나요? 구독 취소해야 되죠? 아, 왜? 만지지 마. 앞으로 지켜주실 건가요? 지켜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또 형이라고 하니까 화는 또 못 내겠고. 완전 무섭던데? 보고 있었어? 난 다 보고 있었지. 저 카메라랑 같이? 미안.